은평구는 청소년들에게 생명 존중 문화를 전하고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특별한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15일 숭실고등학교 100주년 기념관에서는 은평구 보건소 응암보건지소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굿 위드어스가 주관하는 청소년 생명 존중 토크 콘서트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토크 콘서트는 은평구 청소년들의 자살 예방과 생명 존중 의식 향상을 위해 마련됐는데요. 이날 참여한 청소년들은 청소년 생명 존중에 대한 주제로 강북 삼성병원 소아청소년 정신의학과 김은진 교수의 강연을 듣고 서로의 고민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